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시아 왕을 아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요. 그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했으며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죠.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나 못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 무도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며 온갖 이방 신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열왕기하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자, 여러분, 심지어는요, 므낫세는 이방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런 폐륜 왕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장자를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자, 열왕기하 21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되 인신제사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폐륜적인 극악무도한 왕이 어디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아버지 나아문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1절 시작.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된지 요시아는 거룩한 또라이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찬란한 바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아니했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모든 이방 신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전부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수리까지 하고 그리고 성전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열왕기하 23장 5절 6절 사실 사람도 별로 없는 뭐 시작을 것도 습관상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냐? 신명기요, 신명기. 그때 요시아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니 막 가슴이 폭받치고 얼굴이 뜨거워서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행하였는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주받는 첩경의 길을 달려갔어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지름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래 이래 하면 저주를 받고 이래 이래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주받는 길로 달려갔으니. 그래서 요시아 왕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막 옷을 쫙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화상도 우리 유튜브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구약에서 옷을 찢었단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나이다.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다니, 하나님 이런 더러운 우상을 섬기다니요. 그러니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은 죄를 제가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그 대신 저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거신 크기 주여 우리가 요시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가라 이어네. 주님 거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래. 그러나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은 요시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남창을 두었다니까. 남창을,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나실의 방이 있어가지고요, 그 나실인의 방에서 경건하고 여자건 남자건 정말 몸을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실인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남창과 여창을 줬어요. 남창과 여창, 이게 바로 바벨론 종교의 문화입니다. 의식이고요. 이 바벨론 종교에서는요, 특별히 가나안 신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종교에서 다 파생됐기 때문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신년 축제, 풍요 축제, 우리로 말하면 신년 축복성회, 또 추수감사주일 뭐 이럴 때 말이죠. 이게 바알의 신전에 찾아오는 여자와 남자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남창은 여자에게, 여창은 남자에게. 이게 부족하면은 막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가 피를 내려준다고 믿어서. 이게 바알 종교의,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그런데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남창을 데려다가 여창을 데려다가 성전에다 두었다니까요. 그래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음행을 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신년축제 그리고 풍요축제를 하면서 이런 음행을 하도록 했다. 이건 용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남창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2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곳이 처소였더라. 정말 잘했어요. 이 남창의 집을 그대로 두다니 당연히 도끼로 찍어버려야지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방 신에게 인신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못 드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몰렉의 자녀에게 불로 지나게 한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면은 무슨 말이요? 한 놈을 바치면 온 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식 하나를 바치고 몰렉신에게 마루둑이라고 하죠, 요 신에게 인신제사 불로 태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운다니까. 그러면 온 자신의 자식들 온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요 바벨론 종교를 믿어서요 누가 모네세 왕이요. 그런데 이걸 다 철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밖에 세웠던 모든 태양과 모든 이방신사, 곧 아스도롯과 크모스와 밀곰 등의 신상들을 다 깨뜨려버렸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죠. 자, 열왕기하 2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산당에 있었던 그 산당들, 산에 있었던 그 산당 종교, 모든 이방신을 쌓은 제단들, 이거 다 허물어버려서 집안에 있는 드라빔 우상들 전부 다 옛날 그 박정희들 미신타파 이런 것처럼 말이죠. 에? 그냥 그 미신타파 운동을 그냥 버렸던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도록 하며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자, 여러분 또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도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남녀 왕입니까. 뭐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위대한 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로 그는 아침에 돋는 햇살과 같았습니다. 봄에 돋는 새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나요? 이 우상을 우리가 버려버려야 됩니다.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쪼개버려야 됩니다. 아니, 요시야 왕처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가 몇 살에 죽였느냐? 39살에 죽었어. 그것도 전쟁터에 안 나가면 되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애굽과 싸우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도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는지 몰라요. 하, 어떻게 이런 왕이 죽을 수가 있냔 말이야. 자, 역대하 35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부하들이 그의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뿐만 아니요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요시야 왕이여 요시야의 죽음을 얼마나 애도하고 슬퍼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일찍 죽었을까? 괜히 애굽의 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메스를 치러 왔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 왕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요시야 왕이여,
나는 그대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갈그미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 길을 비켜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당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길을 비켜주라고 나를 통하여 명령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예, 자 역대야 35장 21절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길을 박피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오. 그러나 요시야는 느고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따위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싸우다가 죽어버렸던 겁니다. 자 역대야 35장 22절로 23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나갔으면 요시야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러면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갔느냐? 지금 요시야가 생각할 때 애굽이 아수르를 이기면 남왕국 유다도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을 계산하였어요. 그래서 애굽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국총결의 마음으로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시야의 판단 미스, 전략 통밥을 잘못 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것도 하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을 하였는데요 요시야가 일찍 죽게 함으로써 유대의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은 참 어찌 보면 참 알쏭달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하 2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다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뭐냐 여러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예스겔서 8장에 보니까 또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태양신 달신 다 만들어놓고 남창 여창 집 다 또 만들어놨어 이놈들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시야야 빨리 와라, 그냥 너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아, 이런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일찍 죽게 함으로써 남왕국 유다의 멸망 그 재앙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 개인은, 아 우리 정권사님도 저도 여러분 일찍 전국 가면 개인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시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율법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요시야는 반드시 형통을 내야 돼요. 형통을 내야 돼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요. 전쟁터에 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간다고 다 승리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다 복을 받아. 그 다음에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보세요, 한 길로 치러 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 근데 요시야는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 죽었다니까. 그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이 39살의 짧은 나이에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교회 밖에 모르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왜 코로나에 걸려 죽었네, 혹시 불의의 사고로 당하여 죽어버렸다 이 말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이거예요.
신명기 언약과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요시아의 죽음을 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편했어요. 너무나 애석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요시아 왕의 죽음 때문에 당시 남왕국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한 줄 아십니까? 아니 신명기의 언약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시아 왕을 지켜줘야 돼. 요시아 왕이 판단 미스를 하고 또 헷갈려서 잘못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잘못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안 지켜줬느냐 이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목사가 교회밖에 모르다가 어떻게 그냥 한국교회 세움을 예일하다가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갖고 죽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 무슨 일로 별로 좋지 않은 죽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의아하지 않겠어요? 손장로님 의아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의 마음의 기둥이었는데 아이 배장로님 잘 죽었다 그러겠어요? 말이 아니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 우리 권사님 작년에 아니 여러분 80까지 사시는 것도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면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럴 사람 어디가 있겠어. 다 마음 아프고 다 가슴 아프지요. 근데 39살에 전쟁터에 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슬피 울며 또 울고 또 울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묵시문학 묵시문학을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환상이 나오고 쫙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이게 이제 묵시문학 장르에 속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궁금해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도 신명기 신학과 역사관에 의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짜 요시아가 훌륭한 왕이죠. 요시아같이 훌륭한 왕이 어디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죠.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므낫세의 죄를 없이 할 만큼의 충분함은 못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므낫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픔과 진노를 요시아의 믿음과 헌신이 능히 돌이키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열왕기야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야 23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요. 요시아 한 개인으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칭찬하고 요시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요. 얼마나 그런 믿음과 그리고 헌신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므낫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시아를 향한 칭찬은 대단하였지만 그러나 요시아의 헌신과 요시아의 그 눈물의 희생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진노하게 했던 그것을 능히 돌이키기에는 부족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요시아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더라도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결심과 그 작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아무리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일부는 지금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므낫세가 만든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요. 아무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미신 타파해도 여러분 미신이 제대로 다 여러분 타파가 되던가요? 다 시골에서 다 지켰지. 그러므로 지도자 한 명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백성 가운데 범죄가 있으면 지난 선조들의 진노의 흐름을 깨기 힘들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로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혼란에 안 빠질 수가 없죠. 자기들이 볼 때는 요시앙 왕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요새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지 몰라요. 분명히 신명기 역사관과 언약신학에 의하면 뭐 옛날 문하세 이런 거 그냥 뭐 한 시대가 지나버렸잖아요. 문하세는 그만두고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요시야의 선행, 요시야의 헌신, 요시야의 그 믿음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요시야는 건장해야 돼요. 전쟁터에 가서도 이겼어야 돼요. 신명기 역사관에 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남한국까지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선지자의 설명이 마치 궁색한 변명처럼 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라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만큼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궁금증을 갖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아, 신명기 언약과 다윗의 왕국은 이제 끝나버리는가? 아, 신명기의 언약은 취소되어버린가? 아니죠. 여러분, 유다 왕국은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게 된다는 이 구원사적 섭리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취소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신명기 약속을 여러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포기한단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너무나 소중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 나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 나 요시야보다 더 잘 섬길 거야. 나는 요시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목사 한 사람만 믿음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지도자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다 하나님 앞에 역설적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살아갈 거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난국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우리 조상들이 쌓아왔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적어도 막을 수 있는 오늘 이런 결단, 이런 삶을 살리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올 한해 우리 김동섭 장로님 기도 감사해요. 정말 올해는 너로 정했단다. 이걸 마인드 시키면서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로 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의 찌꺼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요시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맺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를
오래전에 옛날에 여러분 미국 뭐 해외 집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 사람이야. 부산 말을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얼마나 목사님께 그냥 이 가시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또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세배당을 치다가 또 목사님하고 또 틀어져가지고 그냥 망치 큰 옛날에 캔노라고 했잖아요. 캔노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을 짓는 그 기둥을 그냥 두들겨. 그런다고 뭐 다 깨지겠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건데 기둥을 그냥 깨버리면서 그냥 까버린 거예요. 까버린 거예요. 이놈의 교회 내가 지켜야 하는가 봐라. 이놈의 교회가 제대로 짓는가 봐라. 그리고 막 여러분 옛날에 짓다 보면 뭐 조금 그 뭐 건축 설계도 하고 좀 다르게 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불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말이요. 예, 건축법을 여겼다고 그냥 구청에다가 다 신고를 하고 구청에다 고소를 해버렸어. 여러분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 그렇다고 죽었다고 합시다. 아들이 여섯 명이요. 여섯 명. 근데 아들이 다 죽는데 한 명만 딱 남은 거야. 다 죽으면 자기만 남았어. 안수 집사. 그래 형제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부리한 이 저주를 내가 탐나가지 않는단 말이며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이랬어. 가는 것마다 그 담임 목사님께 간증을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간증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간들은 죽었지만 저라도 좀 잘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교회 일하려면 무조건 교회 편에 섰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간들은 다 죽었지만 자기 혼자 살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런 간증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살고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었던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던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내가 이런 그 가슴에 이런 그 불덩어리를 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두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제사 드리고 고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이방 종교에 가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것 나는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어머니보다도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형제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권사님은 저의 모범이고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행이라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주의종의 액감이 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주의종과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님을 불쾌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종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우상을 섬기고 재산을 헛된 곳에 쓰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하셨어요. 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욕먹어도 싸다. 나는 교회를 더 세우리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로 헌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얼마나 은혜가 커요.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 내 생명 드립니다. 주께 내 소유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조상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덮을 수 있는가? 무력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헌신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한 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단 앞에서 했어요. 그 제단에서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상들이 지었던 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조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선행과 의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의 사슬로부터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앞장세우면서 이 보혈의 능력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러분 뭐 조상의 뭐 죄 모든 뭐 저주의 사슬 또 하나님의 진노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도로 청했단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해 아침에 결단해 보세요. 새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하나님 진노하게 했던 것들을 돌이키는 한 해가 되리라.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브랜드 어떻게든지 예, 교회 브랜드 여러분 오늘도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 뭐 우리도 뭐 작은 의미에서 현장 예배죠. 그러나 막 그냥 계속해서 입니다만 띄고 많이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일단 확진자가 안 나와야 돼요. 예, 나는 그분들의 의분과 용기를 내가 박수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도 동일한 의분과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일개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를 그래도 섬기는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잘못하면은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와버리면 나는 큰일 나. 나는 그럴 만한 배짱이 없어요. 왜냐 요즘은 여러분 아무리 그 회사의 제품이 좋아도 그 회사의 회장이 뭐 이상하게 옛날 어느 뭐 제약회사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막 에? 그 아주 악덕스러운 모습이 그 이미지가 이게 그냥 타격을 받으면 매출도 떨어져요. 그 제품 안 사요. 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한편으로 존경하고 박수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나라도 조심해야지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드린다고 이 예배가 여러분 나쁜 예배는 아닙니다. 비록 임시방편의 예배를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 21장 6절에 여러분 이런 전염병과 재난 시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집에서도 예배 드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자빠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더 이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이미지와 브랜드가 타격을 받아도 올 한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오히려 사실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렇지만
아, 저는 또 저대로 저의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혹시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더 세우며 우리가 교회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그러다가 예배가 회복될 때 그냥 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 회복의 과실을 좀 떳떳하게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균형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브랜드를 세우고 교회 이미지를 세우는데도 앞장서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그리고 주의 종의 간절한 마음을 다급하게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다른 때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한국교회 이미지를 위하여 일간지에다가 광고도 하고 여러분 돈도 필요할 때, 한국의 생태계를 세우고 연합사업을 할 때, 여러분 필요할 때 여러분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이라도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그랬다 할지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와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승장구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런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신명기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명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여러분을 더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찍었다는 그 말씀, 여러분을 정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1년 내내 우리 하나님은 섬길수록 좋으신 주님이요, 언제나 섬길수록 좋은 주님, 이 주님을 오늘 또 만나시며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들인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아직 섬길수록 더 귀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는 섬길수록 귀한 주님, 올해는 나를 정하고 나를 찍었던 그 하나님, 섬길수록 좋으신 주님을 섬기며 만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더 섬길수록 좋으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지방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귀한 교회 좋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행위라도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차피 1월 17일 이후에는 이제 풀리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혐오하며 증오하는 그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크리스텐텀 전성기를 맞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